오늘은 뭐랄까, 제가 평생 가장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책 많이 읽은 사람, 그러면 딱한 사람 머리 떠오르는. 그래서 그 평생을 존경하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또 가깝게 모시지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오늘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그냥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시간을 그냥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뭐그 근데 나는 영문과로, 예 서울대학에서도 영문과로 가고 영문학뿐만 아니라 철학 뭐 이런 문명사 전반, 그리고 뭐 특히 우리나라 예술 비평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문학 비평 이런 거에서 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경지를, 아마 제 책에서, 아마 최근에 보내드린 책에서 그 왕꼬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왕국유, 왕꼬웨이라는 사람의 막 한국에서 나는 그런 분을 생각하면 우리 김우창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거기다 한마디 붙이면, 이런 얘기를 그 전부터 책 많이 본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병대 퍼져가지고 내가 아주 낭패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이건 조금 나쁜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또 하나 유명해진 얘기가, 영어를 잘한다. 근데 영어는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늘 농담으로 하죠. 누가 김용옥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SAT니 이런 시험 문제 가져와서 나한테 한번 보자 하면 내가 점수 못낼 텐데, 곤란하다. 네. 한 가지 위안을 받게 되는 건, 이 김용옥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 반기문 선, 그, 지금 유엔 사무총장 다음으로 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다음에, 서양신문에 많이 나온 게, 영어를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게 상당히 비판적으로 많이 실렸거든요. 그래서 나도 안심하게 됐어요. 아, 괜찮다. 그래서. 근데 반기문 영어는 선생님한테 비교할 수가 없죠. 아니, 그래도 반기문 다음이라고 하니까 위로가 됐어요. 누가 시험 아, 보자 저는 안 하니까. 반기문 다음이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의 그 영어는 한계가 있는 영어. 이건 외교 영어니까. 근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선생님의 영어 어학 실력이라는 거는 그 어떤 독해력에, 그리고 그 문장 컴포지션에서 내가 얘기를 한 거지. 근데 그 서양 철학, 뭐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뭐 전체를 놓고 볼때 우리가 이제 서양 중세가 끝나고 근대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소위 말해서 서양의 근대 정신이다. 그러면 왜 서양에서 도대체 근대가 문제가 되고, 그 근대 정신이라는 게, 그래도 서양학을 평생 이렇게 해오신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간단히 답하면, 학생들 가르치면서 느끼고, 여기서 동행관계 서적도 좀 보고 그러면서 느끼면 그래요. 세상에서 데카르트가 생각을 하니까 나는 존재한다 했다는 말이 유명한 말인데, 데카르트에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방법적 회의란 말이거든요. 방법적 회의란 말이. 뭘 하려면 한번 의심을 해보고 물어봐야 된다. 근데 이게 데카르트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히라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양 전통에 강하게 있는 것인 것 같아. 학문을 하려면 회의를 해야 된다.
정말 그런가 하고 한번 물어봐야 된다. 이게 서양 정신의 근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데카르트는 그런 걸 가지고 그 자연과학적인 철학자로 가지면 사실은 자연과학적인 면이 많죠. 그러니까 수학자이기도 하고. 자연과학, 그러니까 수학 그 코디네이스라든지 또 미적분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학 또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던 건데 우리한테는 좀 안 알려져 있죠. 근데 그런 모든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물어봐야 된다. 이게 정말 그런가. 이것이 서양 사상의 근본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카르트가 단지 철학적인 방법을 추구하려는 게 아니라 과학을 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데카르트 맨 처음에 자기한테 중요한 제작이 이 제목이 뭐냐면 세계라는 거거든요. 르몽드라는 건데 그건 저 천체 물리학에 관계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책이죠. 그건 출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말 천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혼나니까 네, 갈릴레오가 혼나고 그런 이제 케플러라든지 코페르니쿠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순환을 당했기 때문에 그 책을 출판을 안 했죠. 나중에 책을 출판한 게 이제 방법서설이니 이런 것들이 됐죠. 그러니까 방법서설에서 모든 학문에서 기초가 되는 건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물어봐야 된다는 건 이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주로 과학적인 물음을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몽주의 시대하고 관계시켜서 얘기하면 계몽주의 원천이 그런 방법적 회의를 하면서 모든 진리탐구를 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몽주의 보통 설명하면서 그건 이성이 아주 중요해진 시대라고 생각하니까 이성이라는 게 그거니까 물어보니까 이성이 물어보는 것이다. 근데 데카르트뿐만 아니라 이쪽 그 저쪽 존 로크 저 영국 경험론에 그 로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대 정신을 얘기할 때 왜 데카르트만큼 그렇게 부상이 잘 안 돼? 얘기하자면 뭐 경험론자 여기는 이성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다 대조해서 얘기를 하니까 영국하고 스코틀랜드 이런 데 사람들은 다 경험주의자들이고 유럽 쪽은 이성주의자니까 데카르트에서부터 칸트에게 전부 다 이성이 제일이라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양쪽이 다 있죠. 그러나 이성주의에서도 아니 경험주의에서도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나오니까 러크니 데이비드 휴먼 이런 사람들도 그 합리성의 존중은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는 어떤 학자들은 요새 뭐 이 경험 영국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을 이렇게 딱 나누는 것이 참 무리가 있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맞는 얘기일 거예요. 네. 네. 경험주의자들에서도 상당히 이성주의적인 측면이 있고 이성주의자들에게서도 또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게 있다. 근데 그 양면을 우리가 종합했다 그러는 사람을 칸트로 보잖아요. 칸트에 대해서 좀 생각이 나시는 말씀 있으면 좀. 그러니까 칸트가 그 한 유명한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데이비드 휴먼을 보고 자기가 독단론의 꿈으로부터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칸트는 그 독단적인 이론 이것을 배척하면서 모든 걸 회의로서 되어야 된다는 건 데카르트를 받아들인 것하고 똑같은데 그러면서
그 회의적인 입장, 이것을 정말 이상적으로 설명한 것이 칸트죠. 그러니까 칸트야말로 뭐 이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런데 나오는 이성이란 말 보고 할 수 있듯이 이성을 존중한 사람이지만은 그것은 이성을 가지고 어떤 독단론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현상을 설명하려는 것, 칸트도 물론 천체 물리학에 관심은 있었죠. 그러나 그 설명하려는 것보다도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인식하는가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인식론적인 입장을 강하게 취하면서 그걸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또 물론 합리적으로 설명을 그런 걸 하려고 했지만은 영국 사람들은 그걸 엄격하게 거의 수학에 가까울 정도로 정밀하게 사고해서 그 세부 사항을 다 밝혀내는 일은 좀 게을리했다. 아니면 자기들 뭐 품성이 그러니까 안 했다 이런 소리. 칸트가 결국은 오성의 형식, 그러니까 카테고리 속에다가 이 뭐랄까 감성 진리카이트에서 들어오는 모든 거를 거기에 이렇게 네. 결국은 칸트가 그런 의미에서 형식주의고 사실 주관주의. 그런데 그 오성이나 이성의 카테고리라는 우리가 사고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태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거지. 그러나 칸트도 그 밑바닥에는 그 사람 출신 성분 자체가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러죠. 경건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피에티스무스. 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게 있어가지고 결국 실천 이상에도 그 얘기가 나오지만은 칸트의 저작에 이제 윤리 도덕의 형이상학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확인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는 절대적인 이성적인 도덕 윤리가 있다. 이건 믿고 있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도덕 윤리 마음 속에 들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성 칸트에서 이제 이성은 보다 초월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것 말하고 보통 이제 객관적으로 경험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오성이라고 그러죠. 퓨어슈탄트, 퓨어누프트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데카르트에서 그렇고 칸트가 그걸 더 엄격하게 했고 그러나 칸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회의주의자는 아니죠. 데카르트도 사실은 회의주의자는 아니죠. 회의를 중요시했지만 근데 굉장히 데카르트도 신앙심이 강한 사람. 예, 칸트도 그렇고 칸트가 나중에 이제 실천 이성 비판 뒤에서도 그러지만 그 도덕 형이상학이라는 데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주어진 윤리적인 규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유명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하늘에는 별이 있고 마음속에는 윤리적인 원칙이 있다 하는 유명한 말인데 예, 그렇게 해서 데카르트, 칸트 이런 사람들이 예, 신앙심은 있으면서도 방법론적인 회의를 통해서 정확한 진리에 이르고자 하는 노력을 해서 그것이 근대적인 사고의 특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서양 정신사를 보면은 뭐 그건 휘라베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제일 유명한 말이 중에 하나가 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회의를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이 반성이라는 게 휘라베서부터 현대까지 서양 사고 방식에서 아주 특징인 것 같아요. 반성이라는 자기를 되돌아보는, 자기 생각하는 걸 되돌아보는. 칸트가 그걸 제일 강하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걸 생각했으니까 반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소크라테스도 반성하라고 한 거니까 모르는 거 안,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반성이란 말은 우리도 쓰는 말인데, 퇴계에 보면 자성록이라는 거 있죠. 스스로 반성하다. 그러니까, 논어에서 공자가 얘기한 게 일일 삼성, 일일 하루에 세 번씩 반성하라 했는데, 뭘 반성해? 내가 윤리 규범을 지켰는가를 주로 공부했는가, 또는 효도했는가, 신의를 지켰는가, 이런 걸 반성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윤리 규범에 대해서 반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반성이라고 할 때는, 반성하는 사고에 대해서 반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근본적으로 반성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 자체를 반성하라는 거고, 동양에서 반성하는 건, 네가 가르친 대로 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상당한 차이죠. 정확하게 그 칸트가 말하는 판단력 비판, 소위 그 판단력이라는 우어타이스크라프트라는 게 저는 개념이 잘 안 들어오는데 그 그게 나도 다 잊어버리고 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판단력 비판에 나오는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반성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렉스를 하는 우어타일이 그러니까 반성적 비판이라는 판단이라는 게 있는데 반성적 판단은 뭘 말하냐면은 이미 사태가 있고 그 사태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거기에 이상적 질서가 있더라 하는 게 반성적 비판, 판단이 주로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을 보고 사후에 거기서 이성을 반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혀 반대로 수학을 생각해 보면 수학은 사실을 보고 여기 수학이 들어있냐 이런 게 아니라 수학적 공식을, 시어럼을 가지고 계속 풀어나가, 추론해 가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기도 않기도 해요. 내가 쓸데없는 얘기지만 우리 수학하는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수학이라는 건 무슨 계속 같은 명제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건데 어떻게 수학자, 내가 수학자 전집을 보면서 그랬어요. 수학자 전집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전집이란 문제 풀었으면 그걸 끝이지 그랬더니 수학도 문학자들이 작품집을 내는 것 같이 작품집을 낼 필요가 있다. 그것도 반드시 그 사물에 있는 이성적 원리를 그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창조적 상상력이 많이 들어간다. 우리 딸이 다 아들이 한번 그렇게 답을 해서 그런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은 수학이나 물리학이라는 건 그 하나의 아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equal 뭐 C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런 거 풀어가는 거죠. 계속 경험적인 것보다도 계속 사유해가는 건데 이 워터스크래프트 그러니까 판단력 비판에서 하는 것은 사실에 들어있는 그때그때 구체적인 사실에 나타나는 이성적 질서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참아 거기 좋은 게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이성적 질서가 이런 게 있다. 문학 비평가가 하는 게 그런 거죠. 좋은 게 있는데 또는 예술 비평가가 하는 게 좋은 게 있는데 그 분석해 보면 거기에 이렇게 이성적 질서가 있다. 사후야 그러니까 그때그때 경험적 사실을 집합해 놓은 데에 보면은 어떤 이성적 질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판단력 비판이죠. 그러니까 장미꽃을 보고 저게 아름답다. 그런데 그런 그 아름다움을 직해서 거기에 뭔가 수학적인 게 많이 들어있다. 거기 이성적 질서가 들어있다. 그걸 풀어나가는. 그게 그걸 설명하는 게 아까 얘기한 그 영어로 표현해서는 reflexive judgment라 그런데 reflexive water이라는 반성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칸트가 그런 자세한 분석하는 걸 아주 잘
잘했지. 그 상당히 그럴싸하게 틀리잖아요. 뭐 좋은 걸 보니까 거기에 어떤 질서가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판단력이 권한. 그리고 되게 미학적인 사실을 다룬 게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죠. 그러나 미학적 판단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데서 현실적으로는 판단력을 써야 되는 때가 많죠. 그게 이제 서양에는 그런 전통이 꽤 있는데 그거 우선 꼭 칸트가 얘기한 그건 아니지만 칸트는 더 정확히 얘기하려고 그랬으니까 서양 전통에서는 히라버에서는 프로네시스라고 하고 소피아에 대해서 프로네시스라고 그러고 이 라틴어에서는 또 베리타스에 대해서 프루덴티아라고 합니다. 영어로 프루덴스라고 그러죠. 여기 우리나라에도 프루덴셜 이라는 회사가 와 있죠. 그런 프루덴셜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된다는 데서 이제 프루덴셜 그 뭐, 무슨 회사입니까? 그게 보험 증권회사죠. 보험회사죠. 조심해서 살려면 해야 된다는 데서 나온 건데 사실은 그 프루덴셜 보험회사의 프루덴셜을 소급해 보면 그 철학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성적 질서에 가까우면서도 반드시 그건 아니고 사실적인 정황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거. 그러면 그거 잘 듣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에 나오니까 잘 듣는 건데 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성적으로 안 먹어야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실제 여러 경험적으로 볼 때 술 많이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지. 사실 속에서 일어나는 지켜야 되는 여러 규칙 이걸 얘기해 주는 프루덴스. 프루덴셜 거기는 굉장히 이름도 잘 정한 거예요. 아주 철학적인 저는 그 고양이가 이렇게 어딜 뛰려고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자기도 재보거든요. 그러고서 탁 튀는데 반드시 거의 백발백중 성공하거든요. 그 올라가고자 하는데 제가 거리를 쟀고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순간에 그 현상에 즉해서 거기서 탁 튈 수 있겠다고 직감적으로 그게 어떤 이성적인 게 아니라 뭔가 그 직감적인 그런 게 판단력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사후 판단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고양이는 생각 같지는 않고 본능적으로 그런 걸 종합해서 인간도 가지고 있고 동물도 가지고 있는 것을 동물 생태학을 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territorial imperativ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영토를 가지고 있어야죠, 사람, 동물도. 그러니까 고양이도 어디 앉으면 반드시 지 도망갈 그 구멍이 있는 데를 한, 그 멀리 트인 데를. 그러니까 사자 같은 것도 딱 자기 영토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침범해 들어오지 않으면 덤벼들질 않아요. 근데 자기한테 덤벼들지 않더라도 자기가 영토로 정해놓은데 뭐가 들어오면은 당장에 그냥 공격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 테리토리얼 임페라티브라는 걸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길게 쓰는 사람은 그 생태학, 동물 생태학 하는 아슬리라는 사람이 쓴 게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동물이 그게 가지고 호울이라는 사람, 에드워드 호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생태학하고 이제 사회학하고 비슷한 거 하는데 그냥 사람이 벤치가 있어가지고 의자에 앉더라도 누가 혼자 앉아있는데 내가 가서 앉는다 할 때 딱 붙어서 앉지는 않죠. 일단 공간을 뛰죠. 근데 이게 그 호울이라는 사람 생각으로는 그 히든 디멘션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게 막연한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어요. 몇 메터 뛰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전기적으로의 새들이 앉잖아요. 간격이 딱 일정하게 딱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테리토리얼
센스도 자기 영토에 대한 임페리티브는 우리 본능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 느끼는 거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간격은 우리는 판단 머리를 쓰는 거고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동물은 본능적으로 하는 거고 이 차이죠. 그러나 사람한테도 그게 있어요. 있으니까 나는 옆에 가서 딱 붙어 앉고 이런 거 안 하는 것도 그런 거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제 더 발전시키면 예의가 되죠. 예의 차리는 예의가 바른 사람은 남 옆에 가서 딱 앉지만 버릇 없는 놈은 가서 딱 앉기도 하고 사람은 그러니까 양쪽으로 본능이 있으면서 또 동시에 그래서 사회의 규범이 있고 자기 머리에 판단하는 게 있고 또 아주 복잡한 동물이어서 근데 그 칸트는 왜 물 자체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일단 누메나의 세계에 대해서 그건 아까 뭐 그대로죠 뭐 그 사람은 인식론에 관심이 많아서 사물의 모습을 사물의 모습을 우리가 아는 것은 예, 우리의 인식 능력을 통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식 능력이 진짜 보여주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걸 갖다 이제 헤겔이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그 물 자체의 세계까지를 포함해서 어떤 그 변증법적인 그런 세계를 만들었는데 헤겔 철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헤겔이 그러니까 칸트의 물 자체에 대한 생각, 우리 인식론적인 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예. 헤겔은 아마 제일 유명한 게 인간 역사에 대한 인식을 편하게 해줬는데 있는 그 아실 것 같아요. 편하게 그러니까. 해줬다. 네. 그걸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마크스주의도 헤겔로부터 나온다 이렇게들.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이 일정한 질서를 통해서 움직여 간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 근데 그 역사가 움직여가는 방법을 보통 변증법이라고 이제 말로 디알렉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걸로 그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좋은 것 나쁜 것이 부딪혔다가 합쳤다가 부딪혔다가 합쳤다 이렇게 발전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게 예, 칸트는 그렇게 역사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의 뭐 칼 포퍼나 이런 사람들이 비판하는 대로 뭔가 히스토리시즘이라는 거, 이거 그 헤겔류의 역사주의가 어떠한 그 인간의 역사를 너무 이렇게 리지드하게 어떤 법칙에 의해서 쫙 그러고 또 이 발전사관이라는 거 꼭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간다. 근데 결국 헤겔의 역사 철학을 보면은요. 그 역사 발전의 그 동력이라고 할까? 그것을 이 사람은 프라이하이트를 뒀거든요. 결국은 과거에는 우리가 옛날 노예제사에는 프라이하이트가 거의 없었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군주제 가면 한 놈만 있었고, 그래서 귀족제는 조금 더 많아졌고, 점점 이 자유가 결국 더 확충되는 방향으로 인류사는 전개되어 왔다. 그래서 이제 뭐 자기네 최고에는 프러시아 뭐 여기를 최고의 종점으로 보는 오류도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뭐 둘째 치고 안에 그런 그 진보사관적인 그 사람의 역사 이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헤겔은 민주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보에서 이성이 최고로 드러나는 정치 형태라는 건 뭐냐 할 때 국가라고 해요. 국가는 보통 사람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순을 통해서 전개된다는 거, 이것은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긴 줄 거 같아요. 그러나 심하게 밀고 나가면 안 되겠죠. 포퍼 같은 사람은 실험적으로 시험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보다 경험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고, 헤겔은 이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요인으로서 이루어지는데 그 요인은 이 사람 이성을 넘어가는 차원도 있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최고라고 한다든지 또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마크스 같은 사람이 그건 별로 알려진 글도 아니지만은 영국이 인도에 가서 식민지를 만든 것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마크스 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인도에 가서 식민지 경영을 하고 제국주의를 거기다 부과함으로써 인도 사람들이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문명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쁜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이 나온다는 것을 너무 도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그런데 볼 수 있죠. 근데 해결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해결이 절대주의적인 그 체제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면들이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결 적인 사고가 뭐 어떠한 그 현실적인 인간을 모빌라이즈 해가지고 무슨 어떤 역사의 목표를 두고 그걸 끌고 갈 때는 상당히 편리한 그 변증법적 사유라는 게. 그러니까 마크스도 그래서 재미를 본 거죠. 그 해겔을 백업 받아가지고 소위 공산주의가 필시 도래한다는 그 꿈을 전 인류적인 태제로 만드는데 사실 해겔 철학이 없었다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거는 좋은데 하여튼 그것이 항상 그 제국주의적인 위험성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절대적인 정치 체제, 정치 세상 이런 걸로 나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반해서 이제 그 뭐 어떤 면에서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 상당히 뭐 생철학적인 이제 그 테마를 내면서 우리가 보통 해결 반동으로서의 현대 철학의 출발이라고 그러는데 그 왕꼬에라는 사람도 아마 그 쇼펜하우어에 아주 깊게 심취했다고 그래요. 예. 쇼펜하우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쇼펜하우어는 나는 별로 안 읽어봤어요. 아, 안 읽었군요. 근데 상당히 그 우파니사트 뭐 이런 그 인도 철학적인 사유가 그 사람에게 계속 있고 그런 어떠한 의지의 욕구가 있는 한 상당히 모든 사태를 비극적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불교의 고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모양이던데 하여튼 그 생철학적인 바탕에서 니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니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체도 뭐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니체 권력의지론 같은 거 이제 쇼펜하우어에 연결된다고 그러는데 호소력은 굉장히 많이 니체가 니체 글을 잘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시인으로서 너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정서적인 측면, 격정적인 면 같은 걸 옹호하는 것들도 강하고 디오니소스적인 거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와 아폴로의 차이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낭만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바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꼭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는데 권력의지라는 게 모든 게 다 모든 것의 근본이다 하는 생각 또 암만 고칠라고 해봐야 그 소용없는 거다는 연거획이라는 그 우주 과정, 역사 과정에 대한 생각인데 그것도 고치려고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생각 들어있고 거기에서 힘센 사람이 제일이라는 멜레스 마하트에도 그렇지만 또 초인간이라는 거 이게
오늘의 인간을 넘어서는 또 대담한 인간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치즘에 도움을 줬다 하는 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나 니체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나도 잘 모르지만은 체계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시적인 호소력을 가졌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게 많고 부분적으로 우리 감정을 자극하는 게 있고 부분적으로 맞는 것도 많죠. 가령 내가 들어 하는 얘기인데 니체 쓴 거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욕심나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금살금 깨를 부려가지고 훔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놔하고 소리 지는 방법이 있고 니체는 소리 지는 방법을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나는 게 있으면 내놔하고 힘을 써가지고 가져가는 게 좋지 꾀를 잔꾀를 불려가지고 이런저런 수단을 써가지고 슬쩍 훔쳐가는 건 옳지 않다. 이런 게 니체 그런 글이 나오죠. 니체가 힘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고 사실 서양하고 우리하고의 큰 차이 중에 하나도 그거죠. 우리는 꾀부리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기 뭐 전문가가 계시지만 손자 한비자 좋아하고 이 서양 사람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하죠. 서양에도 마키아벨리도 있고 그러지만은 가령 나폴레옹 전쟁 같은 때 이 사람들이 그 적군에 나가는 군대 행렬을 팔랑스라고 그러죠. 그 히랍 시대부터 나온 건데 이 네모를 이루게 군인들이 서가지고 그냥 적진으로 나가는 거예요. 총 들고 총이 막 와도 소용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쓰러질놈 쓰러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면 전쟁 체제가 되면서 숨었다가 적이 오면 쏘고 이제 손자병법 같은 그런 거죠. 저기 오면은 유리한 대로 끌어가가지고 산에서 숨었다가 나간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 명량 해협에서 이기는 것도 그런, 깨가지고 이기는 거 아니? 근데 서양은 그게 이제 전면 전쟁이고 전쟁이 커지면서 그게 시작돼. 서양 전쟁은 원래 나폴레옹이 전쟁하고 그럴 때는 나폴레옹이 독일 침공했는데 헤겔이 그 역사가 저 말 타고 가는 걸 보라 뭐 이런 소리 했다는 게 우리 같으면 매국노가 하는 소리죠. 그러나 서양에서는 그것도 괜찮고 또 이 전쟁을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점심 싸가지고 가서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서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하고 서양은 원래 다르죠. 그러니까 니체의 생각도 거기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욕심나면 뺏어버리지 그걸 훔쳐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근데 한 가지 더 하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신이라는 그 무서운 장수가 있는데 시장터에 가는데 깡패들이 내 다리 밑으로 기어들어가 그러니까 다리 밑으로 기어서 통과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작은 일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이 그 일본 사무라이에 대해서 쓴 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전은 사무라이 시대의 얘기죠. 네가 큰 일을 하나 가려는데 중간에서 어떤 쪼무레기하고 부딪혀서 그놈이 모욕을 했다 어떻게 하면 싸워야 된다 그래요. 칼 빼서 네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서양 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통하는 거죠. 우리는 그 꿰부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도 우리 정치에서 맨 꿰부리잖아요. 어떻게 해서 선을 조정해가지고 네. 서양에서는 그 꿰부린다는 거하고 명예롭게 행동한다는 것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마키아벨리도 자기 마키아벨리 전술론에 대해서 변명을 많이 해요. 결코 이게 깨버려 가지고 나쁜 걸 통해서 좋은 일을 하려는 게 아니다. 이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고 뭐 이런 수단 많이 정당화를 하죠. 그러나 서양에서의 명예롭게 행동한다는 건 당당하게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명예는 표창장 받는 거고, 이게 서양 사람하고 우리하고의 그 감성은 큰 차이죠. 근데 이 근대 정신에서 말이죠. 그 서양 근대 정신에서 우리가 이제 구조주의를 이제 뭐 이쪽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문학 쪽을 잘 아시고 언어 쪽을 많이 아시니까 그런데, 그 소시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언어혁명, 언어학의 그것이 이제 구조주의 출발이다. 그런데 소시르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은 참 이해가 어렵거든요. 아니면 문법 나도 잘 모르는데 문법이나 명사, 동사, 뭐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밝힌 게 소시르라고 그러고 우리 문법도 사실 서양 문법에서 배워서 그래서 만드는 거죠 우리.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정서법 나왔다 그러는데 아니 저그 구조주의가 유지가 나왔다고. 나왔다 그러는데 푸코 뭐 그리고 보면 데리다 같은 사람도 사실 해체주의라 하지만 그런데 연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게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은 레비스트로스 같은 사람으로 보면은 그 인척관계에 대한 구조 설명이 많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는 결혼하고 어떤 사람하고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마음대로 된것 같지만 그게 사회 전체 하나의 구조 속에 움직인다 이런 게 레비스트로스 생각인데 그런 게 이제 후코에도 들어가고 다른 구조주의자들한테도 다 들어간 거지. 그걸로 이제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거에 얽매여 가지고 사회 구조를 설명한다는 건또 다른 중요한 것들을 등한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구조주의가 뭐냐 하는 건더 연구를 해봐야 될 거예요. 나도 다 잊어버렸으니. 그 시니피앙 시니피에라는 말이 그게 시니피에라는 게 머릿속의 개념이죠. 시니피앙이라는 건 말로 발설하는 거고 나무 그럴 땐 나무라는 건 그냥 이 발음 발성은 시니피앙이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거 매치되는 개념. 그러니까 시니피앙 시니피에의 관계도 결국 인간의 관념 속에서 얘기죠, 사실은. 머릿속에서 얘기죠. 그러니까 우연히 이게 파리대학 교수들하고 걸어가면서 이 얘기를 나눈 일이 있는데 파리에서 이 구조주의자들 우습게 보대요 그 사람들 대부분 사람 구조주의자 중에서 푸코만은 괜찮다고 푸코 괜찮다고 한 것은 푸코의 실증적인 연구가 많이 들어있어서 아, 실증적인. 실제 병원도 연구하고 미친 사람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런 것도 연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죠. 이 구조주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현대문학을 보는 관점들이 많은데 우리 현실을 떠나서 그걸 갖다가 우리 문학이나 우리 현실에 더듬어 씌우려는 경향도 많은 것 같아요. 별로 좋은 일은 아닌가 아니, 그러지. 우리 현실부터 출발해서 개념을 발견을 해야지. 개념을 외부에서 다른 문화에서 온 것을 여기다 적용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건 별로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도움을 받아야지. 이걸 우리 현실 이걸 이해하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 해야지. 그걸 갖다가 우리 현실 분석을 정말 정당한 틀로 하려고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설 같은 거를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역사적 맥락 속에서 분석을 해야지 서양의 무슨 네. 구조주의적인 이제 도움을 받았기는 해야 되니까 네. 어. 그전에 어제 한번 그러셨는데 그냥 동양사상이면은 이 맹자면 맹자나 공자면 공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때의 역사적인 상황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냥 공자 말씀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왜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런 게 나왔는가. 내가 그냥 직감적으로 얘기하는 거 제일 간단히 얘기하면은 공자 시대에 형벌 주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서 수백 가지 뭐 수천 가지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 게 공자다. 그 불란사 사람 증거에 뭐 그것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실제 마음을 바르게 갖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 조금 뭐 공자가 더 살아나게 되죠. 우리 어릴 때는 공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래서 누가 존소리 하면은 그 공자 말씀 좀 그만해. 이게 보통 하는 얘기였어요. 일상생활에. 공자 말씀이 아니라도 너무 좋은 얘기만 공자 말씀 그만해 이런 얘기. 그 정도로 좀 실력이 났는데 그걸 살리려면 공자 시대하고 관계해서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시대하고 관계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결국 우리 중거점이라는 건 자기 경험하고 자기 시대밖에 없지 공자 시대 산 것도 아니고 책은 읽어서 좀 짐작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공자는 공자 시대 배경하고 관계해서 이해하고 또 우리 시대하고 관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건 언제 글로 한번 쓴 일이 있어요. 근데 구조주의 이런 것도 우리 거하고 관계해서 우리 일을 밝히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게 좋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예, 문교부 정책이, 교육부 정책이 너무 급하게 논문 내라고 그러니까 좀 막연하고 알기 어려운 걸 생각해서 그걸 정리하고 할 틈이 없어요. 급하게 그냥 공식 하나 갖다가 딱딱 때려 맞춰가지고 풀어나가야지. 우리나라에서 구조주의니 뭐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이니 해체주의니 이런 게 많이 퍼지는 것 중에 하나는 교육부 정책과 관계 있을까요? 금방금방 해나라가 뭐 하나 빌러다가 탁탁 보면 뭐 몸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구조주의와 더불어 많이 생겼거든요. 사람 몸이라는 게 모든 사고에서 중요하다. 몸의 언어 해가지고 그냥 논문 하나 쓰고 이렇게 하면은 급하게 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연구 조성을 하려면 조금 급하기도 하고 천천히도 하고 이 두 가지로 해야 돼요. 이게 내 얘기를 자꾸 해서 안 됐지만 고대에 있을 때 그런 규정 만드는데 고대에서 참여하라 그래서 다 논문 몇 편 뭐 이런 거 좋은데 내가 주장한 게 예외 규정을 하나 둬라. 논문이 많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연구가 심각하고 중요한 거면 논문 여러 편 쓴 사람하고 똑같이 승진도 해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하나 둬라. 이렇게 해서 그때는 집어넣었어요. 근데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이건 모두 획일화되고 수량화되는데 구조주의적인 사고로 하면은 이제 쉽게 논문을 쓸 수 있으니까 어느 구조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인데 그 아까 뭐 니체는 상당히 그 문장을 잘 쓰기 때문에 그 사람 뭐 미친 듯이 그냥 막 써 휘갈기는데 매력이 있죠. 근데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선생인 러셀이 꼼짝을 못했다고 그래. 아니 근데 어느 데 보면 필로소피컬 디벨롭먼트에 보면은
솔직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를 놓고 볼 때, 이게 뭐 어린애들이 하는 얘기지, 뭐, 제대로 된 철학까지 안 타고 또 그렇게 말하는 내가 있어요. 에, 이 사람이. 기쁜 철학자는 아니죠. 어, 그래서 그, 비트겐슈타인의 인생이 워낙 드라마틱하고, 그 사람이 글 쓰는 방식도 어떡하고, 하여튼 그 생, 삶의 그 자세라든가 이런 게 주는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비트겐슈타인 철학하고 너무 이렇게 혼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의 그 언어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네, 비트겐슈타인 잘 모르니까. 근데, 일단 비트겐슈타인도 그렇고, 분석 철학도 그렇고, 또 정확하게 무슨, 분석하고 개념화하고 하려고 하는 것들은 좋은 일들이죠. 정확히 쓰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 책 자체가 수학책처럼 정리 1, 정리 2,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그 나름대로 좋으면서 또 우리 필요에 맞느냐, 이건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비트겐슈타인 말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말할 수 없는 것에서는 침묵해야 된다. 이런 거,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 다 좋다고 하죠. 좋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 정말 좋아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런 말들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모든 언어가 말할 수 없는 걸 말하려고 하는 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시는 말로서 말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는 언어 예술이다. 그렇게 흔히 얘기하죠. 말로서 말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는 시다. 시는 언어가 뛰어나도 되지만 우리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감동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비트겐슈타인 그 한 얘기는 황당무계한데, 철학서에 보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